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정욱입니다. 오늘 제가 국제공통기술문서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국제공통기술문서 그리고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정의 배경, 외국의 국제공통기술문서 도입 현황 및 국내 현황, 국제공통기술문서의 구성 및 상세, 문서 작성의 원칙,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ECTD,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공통기술문서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통상 CT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TD는 Common Technical Document의 약어로서, 식약처에서 각종 그 규정에서는 국제공통기술문서라는 번역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는 2000년도에 그 의약품 규제조화 국제회의, 저희가 ICH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합의된 통일화한 표준 문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통기술문서 그 제정의 목적은 각국의 그 의약품 규제 당국에 제출되는 서류의 양식을 통일화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서류 편집 작업을 줄이고, 그리고 또 규제 당국자들의 자료 검토를 촉진하면서 신청자와 규제 당국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ICH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ICH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그 ICH 그 설립의 목적이 안전하고 유효하고 그리고 품질이 아주 우수하게 확보된 그러한 의약품을 아주 최적의 그 효율로서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상단에 보시면 QSEM이라는 네 가지 글씨가 있는데, 이것은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 그리고 그 기타 그 M 되어 있어서, 여기 클릭하면 각 해당 부분에 해당 그 들어가야 될 가이드라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M 파트를 클릭을 하면 M1부터 M13까지 13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M4가 이 국제공통기술문서 CT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TD 그 탭으로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CTD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그 탭이 되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D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M4 The Common Technical Document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저희가 CTD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이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M4에 그 CTD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의약품의 그 허가와 관련하여 품질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 정보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모으는 데 있어서 공통의 양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CTD는 다섯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 그 유럽과 일본을 필두로 하여 각 ICH 국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 공통기술문서 제정의 배경입니다. 자, CTD의 배경은 지금 의약품 허가 신청 시에 제출 자료의 구성을 국제적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의 개요와 자료 양식 그리고 순서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 개발을 하는 그러한 신청자가 하나의 동일한 자료와 서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나라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 배경의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CTD에 모든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료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요건에 대한 것은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기본 취지상 여기 그 CTD에 들어가 있는
번호 체계와 형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TD를 200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도입했을 때 식약처에서 도입 취지를 설명한 것을 보면 품목 허가 심사자에게는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국내 제약업계에는 해외 허가 혹은 등록 신청할 때 그 이중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단일화하는 그러한 절차가 그 확립됨으로써 해외 진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ICH 홈페이지에서 이제 CTD 그 처음에 실행할 무렵에 질의응답집 같은 것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CTD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 제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요거는 그 형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떤 특정 종류의 의약품 특성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종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ICH M4 사이트에 보시면 기술 문서의 그 CTD는 기술 문서의 공통된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그 신청자는 자료 준비가 용이해지고 검토자와 신청자 간의 의견 교환이 원활해지고 또 각 국의 규제 당국 간의 정보 교환도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국제공통기술문서 도입 현황 및 국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EU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EU, 스위스에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일본, 미국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신약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그 적용 대상을 많이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CTD 양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신약 그리고 전문 의약품 중에서 자료 제출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리고 자료 제출 의약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네릭 의약품 이런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가 필요한 그러한 그 심사에 필요한 그러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는 CTD 양식으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ICH M4에서 얘기하고 있던 모듈, 다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모듈이라는 용어 대신에 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 제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약처 고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안전성, 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종류가 제5조 심사 자료의 종류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번 기원 개발 또는 개발 및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그리고 품질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필두로 하여 총 8가지 자료가 여기 제5조 심사 자료의 종류 1항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성 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범위가 별표 1,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 자료의 범위 그리고 제 별표 14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 자료 요 두 가지 표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범위가 의약품 특성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별표 1입니다. 여기 제가 일부 발췌를 해놨는데 여기 그 의약품 특성 신약이냐 자료 제출 의약품이냐 자료 제출 의약품도 새로운 조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효능 효과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기 아까 그 제5조 1항에서 얘기했던 1번부터 8번까지의 자료 번호가 있고 이거 중에서 어떤 것이 꼭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고 어떤 것들이 면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서 자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별표 14입니다.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 자료 여기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자료 번호의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약품 특성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곳이 제6조가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이라는 조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5조에서 그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자료를 1번부터 8번까지의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전문의약품 중에서 신약 그리고 자료 제출 의약품 제25조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25조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그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가 필요한 그 의약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5조에서는 그 우리가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1번부터 8번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려고 하면 이 자료의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조 제6호 6조 2항에서는 여기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할 때 제출 자료 종류는 별표 4 심사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 자료 목록 비교에 따라서 그 별표 2를 반영하여 자료의 요건, 면제 범위 등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 제별표 4는 별표 3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 CTD로 그 의약품 심사를 위해서 안전성, 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별표 4입니다. 심사 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 자료 목록 비교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아까 제6조 2항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 자료의 종류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안전성, 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쭉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섹션 번호로서 이 심사 자료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의 번호에 해당하는 섹션 번호들을 매칭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표 1을 보고서 제가 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 번호에 따라 이 국제공통기술문서 섹션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과 면제가 가능한 내용들 이것들을 그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그 자세한 표가 그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국제공통기술문서는 그 형식에 대한 것이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그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별표 1 표가 기억나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그 호주 TGA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도시의 도큐멘트 매트릭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신약일 경우 그리고 새로운 조성 의약품인 경우 그리고 뭐 효능 추가인 경우 각각의 그 의약품 특성에 따라서 그 국제공통기술문서 중에서 어떤 것들이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자료이고 어떤 것들이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TGA에서 제시해 놓은 예시입니다. 다음 국제공통기술문서의 구성 및 상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제공통기술문서는 크게 다섯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우리 그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서는 그 1부부터 5부까지 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부는
나라마다 그 행정정보로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부부터 5부까지는 그 ICH에서 정하고 있는 M4의 내용을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CTD의 구성 보시면 제1부가 신청 내용 및 행정정보이고요. 제2부는 자료의 개요 및 요약입니다. 제3부가 품질평가 자료, 제4부가 비임상시험 자료, 제5부가 임상시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3, 4, 5부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2부에서는 여기 그 2.3 품질평가 자료 요약, 으로 3부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 2.4와 2.6은 제4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임상시험 자료들 이것을 요약을 한 것과 그 요약에 대해서 어떤 고찰을 한 개요에 대한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5부가 임상시험 자료입니다. 임상시험을 시행한 모든 그 자료에 대해서 이 제2부에서 2.5 임상시험 자료 개요와 2.7 임상시험 자료 요약으로서 정리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2부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머릿말입니다. 인트로덕션이라고 그 ICH에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머리말 해서 여기 어떤 부분을 심사하는 심사자가 보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개발의 그 개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그 ICH M4 사이트에서 나와 있던 CTD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4, M3, 모듈 3, 모듈 4, 5 여기 있고 이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요약한 것을 고찰한 개요 이런 식으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모듈 2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 1은 보통 각국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행정 정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여기는 CTD의 파트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4의 Organization of CTD 해서 전체적인 그 섹션 번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수제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 공통 기술 문서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 공통 기술 문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뭐 국제 공통 기술 문서 아닌 그러한 안전성 유연성 검토를 위한 그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물론 우리가 이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 심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명료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 국제 공통 기술 문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배열은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이 심사자가 신속하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모호해서는 안 되고 명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서는 A4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에서는 레터 용지를 사용해도 이제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영문인 경우에는 타임스 뉴 로만 12포인트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한글의 경우에는 신명조 12포인트를 사용하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요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각 부 내에서 이용하는 머리 글자 또는 약어는 반드시 각 모듈의 각 부의 도입 부분에서 정의를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그 2016년에 저희가 그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가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저희 그 한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워드 문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워드 문서를 사용할 때는 바탕체를 사용해라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 보면은 페이지가 오른쪽 바닥에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 아까 2부는 그 3, 4, 5부를 요약하고 또 고찰한 개요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를 작성할 때는 제3부, 4부, 5부에 있는 각 제출 자료와의 관련 사항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3, 4, 5부는 만약에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하게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2부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3, 4, 5부가 영어가 아닌 뭔가 뭐 일본어라든지 이런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대부분 반드시 그 전체 번역문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문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문헌은 ICMJE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작성 순서에 따라서 이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연도, 발행 건수, 페이지 수 순서로 작성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그 저널명에 있어서는 이 케미컬 업스트랙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저널의 그 약어 이것을 사용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ICH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도 여기 작성에 있어서 제너럴 프린서플이 나와 있는데 그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뭐 그 논문과 표는 본문과 표는 복사할 경우에도 읽을 수 있게 충분한 글자 크기로 작성해라는 영어로는 이거 뭐 저기 가독성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규정에서도 이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를 매겨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 개별 문서별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뉼랄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보시면 그 ICH 가이드라인에 있는 M4가 2016년에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저희 그 식약처에서도 ECTD 문서 작성기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버전은 2.3.2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버전 그 ECTD 4.0이 좀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그래뉼리티 도큐멘트라고 해서 문서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한 개의 문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그 세분화되어서 정의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ICH 가이드라인 그 CTD에 대한 얘기에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정의를 보시면 하나의 문서는 연속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겨서 색인으로 다른 문서와 구분되는 일련의 제출 문서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옛날에 이제 그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전에 식약처 전자민원 제출하기 전에는 이 바인더로 문서 제출을 했었는데 바인더에서 그 종류가 다른 품질에 대한 문서라든지 혹은 뭐 그 효력에 대한 문서 이런 것들 종류가 다른 문서에 대해서 그 색인을 넣었었거든요. 그 색인으로 구분되는 그러한 그 문서 덩어리를 여기 그 도큐멘트 하나의 도큐멘트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는 전자 제출 시에 파일 하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CTD 가이드라인에서 이 하나의 문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CTD는 결국 목적이 그 이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이 좀 더 용이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이것을 그 심사자한테 제출했을 때 심사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또 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전 제품 주기 동안에 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러한 제품의 전 주기 동안에 이 계속해서 관리되는 그 문서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바뀔 때 바뀌는 정보만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의 문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큐멘트 하나는 이렇게 색인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덩어리 문서를 얘기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CTD M4 가이드라인에서 이 그래뉼랄리티 도큐멘트에서 여기 표가 총 6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ECTD 버전 3.2.1을 사용할 때는 테이블 1, 2, 5, 6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ECTD 버전 4를 적용할 때에는 여기 3, 4, 5, 6 그리고 이 종이 문서로 제출할 때는 여기를 참조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1, 2, 모듈 2를 작성할 때 각 섹션에 문서가 몇 개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아주 큰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 2를 ECTD 버전 3.2.2로 사용할 때는 요거를 좀 참조하시라라는 얘긴데요. 이 보시면 이 빨간색은 테이블 오브 콘텐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저희가 종이 문서나 그냥 CTD로 낼 때는 반드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ECTD에서는 디렉토리로 목차가 다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홍색은 그 요 섹션 부분에서는 요 레벨에서는 문서를 하나로 작성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요 섹션에서는 요 레벨에서는 문서를 하나로 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개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4개 2.3.SE를 뭐 레벨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레벨에서는 별도의 문서를 만들지 말고 여기 위쪽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CTD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특히나 모듈 3에서의 그 문서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희도 그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첨가제 그 공급자가 갑자기 좀 뭐 공급을 좀 중단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격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저희가 첨가제를 바꾸는 일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종류의 변경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변경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이 변경이 일어났을 때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문서를 어디서 끊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여기는 개별 문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문서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 그 품질 쪽에서는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여러 개이면 여기 S파트 3.2.S1 이 부분이 원료별로 반복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그 완제품에서 뭐 쓸 때 녹여 쓰는 그 주사제처럼 용제와 그리고 그 주성분이 쥐약이 들어가 있는 그 바이알이 각각이 있는 그런 제품 이런 것들도 여기 그 B파트 여기 3.2.P.5파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그 구성 그 단위별로 반복해서 작성을 해라라는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내용들이 여기 상세하게 좀 들어가 있고요. 자, 테이블 3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 2를 그 ECTD 버전 4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니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모듈 4에 대한 것이 테이블 5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각각의 보고서가 들어가는 위치인데요. 여기 보고서별로 한 개의 문서 또는 여러 개의 문서로 쪼개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회 투여 독성 보고서다 하면
그것이 용량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문서로 그 넣어도 괜찮은데 다만 그 보고서 본문 본문은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고 부록은 개별 문서로 넣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듈5가 그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요약표가 들어가는 위치는 반드시 하나의 문서로 작성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녹색 부분은 하나 또는 여러 개로 할 때 마찬가지로 그 보고서 본문은 한 개의 문서로 그리고 부록 같은 것들은 개별 문서로 넣어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효능 효과가 좀 여러 개인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효능이 여러 개, 뭐 두 개이거나 그러면은 여기 5.3.5 부분에 대해서 개별 효능별로 반복해서 집어넣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부별로 여기 반드시 그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참고문헌은 목차에도 참고문헌 리스트가 들어가야 하지만 여기에 각 부별로 그 참고문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에 페이지 매기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페이지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개별 문서별로 페이지를 매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체 문서에 대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든지 관계없이 개별 문서별로 페이지를 매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형식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서 내 모든 페이지에는 심사자가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떤 섹션에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반드시 모든 페이지의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섹션의 제목을 그대로 넣어도 괜찮지만 너무 길 경우에는 좀 축약해서 넣어도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개별 그 모듈별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얘기가 ECTD 파트에서 간단히 나옵니다만 여기 그 문서 안에 뭐 분석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 문서 안에 분석 방법에 대한 목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문서 안에서는 개별로 목차를 만들어도 좋다는 얘기가 이제 간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서 안에서 문서 내용을 좀 요약하기 위한 목차를 설정했을 때에는 그것은 전체 그 모듈에 대한 목차에서는 목차에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CTD 문서를 보면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그 2.6.6.3.2.1 이런 식으로 그 예, 점을 찍어가지고 그 번호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저희가 레벨 6까지이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문서 안에서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는 여기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요 문서 타이틀이 보인다고 하면 안에서는 좀 줄여가지고 번호를 매겨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저기 그 그래뉴랄리티 보여드린 테이블에서 그 TOC 테이블 오브 콘텐츠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만큼 이 목차에는 어느 레벨까지 목차를 작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듈 2는 여기 세 번째 레벨 또는 네 번째 레벨까지 그 목차에다가 작성을 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모듈 3는 여기는 서브스턴스냐 프로덕트냐에 따라서 여기 SSP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다섯 번째 레벨까지 목차에다 넣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본문 내용에서는 번호 매길 때 이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레벨까지 그 번호 매긴 것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목차에는
여기 다섯 번째 레벨까지 그 상위 레벨까지만 목차에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차에서는 페이지 매기기의 양식을 뭔가 특정하고 있진 않고 그냥 단지 그 페이지 매기면 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참고 문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그 모듈에 대한 것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 4부 모듈 4입니다. 여기는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전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 모듈에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다섯 번째 레벨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가는 보고서들은 시험 보고서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자가 이 전체적인 목차만 보고 아, 이 제4부에는 어떤 종류의 시험 보고서들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TOC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이 각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또 여기도 보고서에 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 목차 안으로도 또 이 시험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잘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제5부입니다. 모듈 5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전 항목이 포함되도록 그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보고서 레벨까지 이 목차만 보고도 어떤 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CTD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자가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을 해서 보다 더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이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양식의 지침을 미리 정해놓고 작성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글 혹은 워드를 지금 사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사전에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것들을 좀 정해놓고 작성을 하고 이것을 PDF로 변환을 할 때에는 여기 뭐 그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넣어놨습니다만 뒤에 ECTD 부분에서 여기 그 좀 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지침입니다. 스타일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 지침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문서 작성자나 ECTD 제작자가 이 포맷에 대해서 지침을 가지고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듈 2부터 5까지 쭉 되어 있는데 그 모듈 2 안에서도 내용이 품질에 대한 것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것, 유효성에 대한 것 이런 각 여러 분야에서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작성자가 작성을 하더라도 이것이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지침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모듈 2에서는 이미 이제 그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는 그 약물에 대해서 그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듈 4나 5에 들어가는 그 임상시험 보고서, 비임상시험 보고서에는 코드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모듈 2를 작성할 때는 약물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약물명 같은 그런 명칭을 표준화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그러한 약물명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서식 지침 스타일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시를 하나 보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각 그 레벨별로 여기 레벨 3에서는 전부 다 대문자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뭐 대문자 소문자 섞어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지침을 정해놓음으로써 문서가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섹션별로 섹션의 제목들이 여기
상부에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FDA에서 예시로 작성해 놓은 그런 목차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예시로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머릿말에 그 각 섹션의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약물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뭐 그 날짜하고 버전 이름을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 제품을 팔고 있는 동안에 문서를 뭔가 바꿀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뭐 문서 보관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나라는 페이지를 우측 하단에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로 이렇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다음 ECTD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ECTD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일렉트로닉 커먼 테크니컬 도큐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ICH 가이드라인에 그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청자와 허가 당국 간에 허가 신청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제출 문서를 생성을 하고 또 심사자가 검토를 하고 또 시판 중에 전주기 관리할 때 요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그러한 전자문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자민원 창구를 굉장히 일찍부터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 뭐 그쯤부터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러한 전자문서 제출하는 것, PDF 양식으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CH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ECTD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전자민원 그 형식이 어느 정도 다른지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ECTD에서는 이 신청자가 각 허가 당국에 허가 신청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ECTD 스페시피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서 이제 누구라도 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자가 허가 당국에 안전하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고, 요 그 ECTD 버전 3.2.2에서는 요 심사자가 이 신청자에게 다시 답을 하는 그런 역병항행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ICH 쪽에서는 이미 벌써 그 ECTD 버전 4.0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 사용할 때 헬스레벨 7을 적용함으로써 그 규제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그 인체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의약품, 식품 이런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NEEDS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 Non-ECTD Electronic Submission의 이제 약어인데요. 우리 그 식약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자민원, 현재 전자민원이 아마 요 NEEDS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TD 그래서 ICH에서 설명하고 있는 ECTD의 뭐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보다 심사자가 보기 쉽고 찾기가 쉽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시판 중에 전주기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 보관할 서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대 효과로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흔히 우리는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울 것도 없죠. 그런데 이 ECTD의 구성을 보시면 이 ECTD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0000이라는 시퀀스로 시작을 하는 폴더 형식으로 저희한테 보여지는데 그 안에 뭐 디렉토리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그 PDF 파일 보통 그 컨텐츠 파일들이 보통 PDF 형식으로 저희가 집어넣게 되는데요. 컨텐츠 파일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 구동될 수 있게 해주는 XML, ECTD 인스턴스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옛날부터 ECTD 문서를 좀 받아가지고 저희 식약처에다 문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곤 했는데 저희가 그 CD-ROM으로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 PDF 파일이 들어있구나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좀 그 뷰어를 보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별로 시퀀스 폴더가 있고요. 여기 지금 예시가 지금 그 시퀀스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퀀스 안에는 모듈별로 폴더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책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이렇게 그 뭐죠? 그 은행에 사용하는 그러한 그 비밀번호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 형식으로 항상 이렇게 다른 번호들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 보일 수 있도록 XML 백본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듈 안에는 도큐멘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폴더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특별하게 ECTD를 볼 수 있는 뷰어가 아닌 보통의 그 CD-ROM 로 읽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뷰로 보게 되면 그냥 싱글 시퀀스만 보게 되고 여기에서 그 각각의 PDF 파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ECTD 뷰어로 보게 되면 이거 시퀀스별로도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커런트 해서 이게 시퀀스가 바뀌면은 일부 문서들이 좀 업데이트 될 수도 있거든요. 문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시험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첨가제 규격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이게 바뀐 내용이 있으면 이 가장 최근의 것들이 최근의 것만 보일 수 있도록 이 커런트로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ECTD 뷰어로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 전주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요거는 이 각 시퀀스별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커런트 뷰로 보면 여기 교체되어 있는 것 현행에 교체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되어 있는 가장 최신 것만 그 우리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 계속 이제 그 CTD M4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될 때 16년에 좀 많이 좀 그 그래뉼리티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에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안에 이 기존에 냈던 문서들은 재사용을 하고 새로 바뀐 부분만 교체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으로 좀 자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문서를 어떻게 분할해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CTD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도 많이 있었고 한데 이제 보시면 그냥 ECTD와 CTD의 차이를 좀 보면 중요한 내용은 여기 CTD에서는 그 목차 테이블 오브 컨텐츠하고 볼륨 번호로 필요한 내용을 탐색했다. 하면 ECTD에서는 XML 백본으로 탐색을 해서 이 디렉토리에서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민원 창구를 사용하면서 아주 옛날부터 디렉토리가 다 떴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D에서는 이제 그 어떤 섹션에서 다른 섹션 내용을 인용을 할 때 그 섹션 번호로서 상호 참조했다고 하면 ECTD에서는 하이퍼링크를 반드시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 북마크 하이퍼링크로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ICH 가이드라인 M2에 들어가면 거기가 일렉트로닉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M2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우리가 ICH ECTD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총 8개의 그 어펜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발췌를 했습니다. 어펜딕스 2를 보면 ECTD 서브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ECTD로 제출할 때 이 제출하는 양식은 여기 뭐 PDF, XML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뭐 FDA나 이런데 우리가 그 저기 심사 문서들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옛날 문서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타자 친 것을 PDF로 이렇게 그 변환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그 옛날 문서들 그런 거 바꿀 때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반드시 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을 할 때는 영어 소문자, 숫자, 그리고 하이픈만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식약처 거기 들어가 봐도 거기 그 디렉토리가 뜨는데 보면은 다 소문자하고 하이픈 숫자 외에는 쓰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최대 64 문자는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DF는 뭐 어느 업체에서 제공한 거든 기준에 맞는 것은 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MB는 넘지 않도록 해야 빨리 검색을 할 수가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그 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을 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매길 때 이 용지 방향이 가로인 것은 가로로 보이도록 PDF 저장을 할 때 설정에 주의를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뭐 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신청자는 출력물의 품질을 반드시 밸리데이션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하이퍼링크하고 북마크도 이제 반드시 좀 설정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세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밸리데이션을 반드시 문서 작성되고 PDF로 변환을 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들이 DTD, 체크섬, RFID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 들어가 보면 지금 ECTD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저희가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최근에 여기 그 ECTD 시스템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밸리데이션 크라이테리아에서 여기 쭉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앞으로 어떤 것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밸리데이션 할 것인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밸리데이션 리포트의 예시입니다. 미국 이 EMA에서도 이미 ECTD가 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ECTD 의무화되어 있고 여기 버전 4로 가는 것은 지금 뭐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그 FDA에서도 2017년에 그 NDA나 뭐 ANDA, BLA 전부 다 ECTD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IND나 그 DMF 같은 경우에도 이 ECTD 양식으로 제출을 할 것을 그 의무화했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 그 버전 4에 대해서 여기 그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전자 제출 뭐 추진 준비가 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2018년도에 예, 지금 뭐 중장기 로드맵에서 지금 2020년에 의약품 전주기 분석 기반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최종 그 ECTD 버전 4.0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로드맵을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우리나라 식약처 그 전자민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민원 서식기 이용 안내에 대한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약간 이런 양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디렉토리 보이고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이거 2018년에 자료 준비할 때
만 하더라도 이 뷰어를 제가 민간 업체에서 다운 받아 갖고 봤는데 식약처에서 최근에 ECTD 민원 뷰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자가 보는 것과 동일한 그 뷰를 저희 그 제출한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이 뷰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ICH 가이드라인 M2에 가면 일렉트로닉 스페시피케이션이고 거기에 ECTD 스페시피케이션도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식약처에서도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 중 일부가 CTD 스케마 해가지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전자민원 제출을 할 때 PDF 작성을 할 때 하이퍼링크나 그 북마크 같은 것들을 좀 뭐 깔끔하게 작성을 안 해도 크게 뭐지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방했었는데 요것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셔서 문서를 작성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민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심사자들이 보다 좀 신속하게 명확하게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ECTD 작성할 때 이런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어서 일관성 있는 문서를 규정에 맞게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좀 제시를 했고 결국은 QC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자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ECTD 문서를 작성할 때도 심사자가 접근하기 쉬운 ECTD를 제공해서 심사자가 내용에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